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논이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로 인해 11일 금요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태풍 중심의 오른쪽에 놓인 영동 지역은 최대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해안가는 물론이고 계곡, 야영장 등 위험 지역은 절대 가지 마시고 주택이나 시설물 등에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주변을 점검하셔야겠습니다. 휴가철 갑작스러운 태풍 소식에 피해가 더 크지 않을지 우려되는데요. 모쪼록 이번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외 농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우나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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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이제 8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강원 정치권에서도 총선 모드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총선 D-8개월, 강원 자치도는 이란 주제로 주목할 만한 쟁점들 또 후보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 지역의 총선 시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황부채도사와 김스트라다무스로 변신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먼저 예, 황부채도사님. 부채를 좀 잘 이제 흔들어야 될 네.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50대 50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다. 또 어느 쪽도 열세이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 선거가 치러지는 그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3년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우세가 될 수도 있고 또 안정론이 우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국민들의 민심의 추이는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또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우리 김스트라다무스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현장에 워낙 네. 경험도 많고 그러신 황 의원님이 옆에 계시니까 저는 약간 교수로 돌아가서 좀 분석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안정론하고 이제 심판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학에서 이걸 이 두 가지 다른 용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심판론은 회고적 전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전에 뭘 했느냐를 보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안정론이라는 건 이제 힘을 몰아줘야 앞으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전망적 투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50대 5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난맥상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대개 이렇게 전 정부의 어떤 그 실정 같은 것이 상당히 그 강한 분위기가 되면은 대개 이제 심판론 쪽에 더 무게가 실리죠. 특히 이제 정권의 전반부를 지나서 중간 단계가 됐고 정확히 말하자면 중간 선거 미국으로 치면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개는 이제 기존 정부에 대한 기존 정부에 대한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게 되죠. 보통은요. 그렇군요. 어쨌든 여야할 것 없이 지금 조직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주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기존 신청자 6명 외에 현역 도의원 2명이 가세를 했습니다.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황 전 의원님, 3선을 네. 노리는 현역의 민주당 송기현 의원 네. 맞설 후보자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 지역이 예. 예전에 이계진 의원, 또 이강우 의원 예. 등 우리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이 나왔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송기현 의원이 이제 3선을 넘어서 이제 4선 중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이 지역을 어쨌든 좀 탈환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런 의지가 현재까지도 당협위원장 선정을 미루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죠. 어떻게 보면 또 지금까지 공모에 응한 후보자들이 중에서 또 누군가가 좀 특이하게 또 특출나게 좀 유력한 후보자가 또 없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심을 좀 많이 할 것이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강원도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 공천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지역 탈환을 위한 후보자 선정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당협위원장 선정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최대 격전지는 또 있습니다. 원주뿐만이 아니고 강원의 중원이죠. 원주 갑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 지난달에 원주갑의 박정화 의원이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 보궐선거 기억하시죠? 원창목 전 시장을 꺾고 당선이 됐는데 내년 총선에서 재대결이 이루어질지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후보군이 등장해서 경쟁을 펼치게 될지 주목이 되는 구간입니다. 교수님, 원주갑 선거구에서 주목할 만한 쟁점,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예, 사실 뭐 원주을하고 갑하고 좀 합쳐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네. 사실은 원주을 쪽은 아무래도 반곡관설동이나 단구동 같은 뭡니까? 도시형 어떤 아파트가 밀집된 이런 것들이 이런 지역이 상당히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네. 특성이 좀 있고요. 원주갑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농촌형 그런 인구가 좀 더 많은 그런 곳이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랬는데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 이광재 의원이 21대 선거에서 약 한 7천 표 정도 굉장히 그 간발의 차이로 겨우 이겼거든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도지사 출마 때문에 이제 직을 그만두고 나니까 박정화 의원한테 이제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말하자면 그 지역의 분위기만으로 본다면 뭐랄까 좀 민주당 쪽에서 표를 달라고 하기가 어떤 명분 같은 것이 조금 약해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의원을 만들어 줬는데 그만두고 나갔기 때문에요. 이유에 있었다고 하지만 또 박정화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뭐랄까 뭐 아직 이제 보궐로 당선이 돼가지고 아직 임기를 다 채운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 또 선거를 치웠잖아요. 그런 경우에 유권자들이 이제 뭐 의정 활동의 능력을 한 번 더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 호조라든가 뭐 그 문막이라든가 이런 쪽의 연고를 가지고 있어서 농촌 지역에도 말하자면 호소력이 있는 그런 후보 이거를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네. 어쨌든 국회의원은 이제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총선을 앞두고 도당위원장이 된다는 건 공천은 거의 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원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역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도 도당위원장을 중책을 이제 맡게 되는데 그래도 총선을 치르는 시기에 도당위원장을 맡게 되면 어쨌든 공천 받는 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건 박정화 의원은 아마도 내년도 공천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공천을 현역 의원인데 예. 공천을 통해서 바꿀 만큼 그렇게 뭐 큰 과실이 있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직까지는요. 좋게 말해서 고맙습니다. 뭐 객관적인 평가니까요. 예. 네. 정치외교학과 교수님하고 전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좋은 포인트를 금방 집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역위원장의 허필웅 전 홍천군수가 사실상 임명이 되면서 현역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맞설 후보군으로 손꼽힙니다. 예, 선거가 굉장히 넓잖아요. 강원도 전체 면적의 32%를 차지하는 초대형 선거구입니다. 지역 간의 이제 새 대결도 상당히 치열한 곳인데 춘천 선거구 분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심 공약 셈법이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두 분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황 전 의원님. 워낙 잘하실 테니까 여기요. 이 지역은 네. 사실 제가 또 언급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지역과도 연결되어 있고 예. 제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을 보면은 어쨌든 정권 안정론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는 지역이다. 그래서 집권 여당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보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역의 민주당 전 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그만두고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뽑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허필홍 전 군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군수선거에서 패한 분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이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경우에 지역의 평가가 어떨 것이냐라고 했을 때 썩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이 홍천이라는 지역이 이 네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천 군민 입장에서는 홍천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상범 의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역인 홍천 지역의 민심을 어떻게 얻어가느냐가 내년 선거의 관건이 될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그 인구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홍천이 제일 큰데 홍천이 한 34,500명 정도 되고요. 유권자가요? 유권자가 아니라 인구가. 보통 이제 인구는 7만이고요. 예. 아, 그렇죠. 이거 예.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횡성 영월 평창은 굉장히 비슷해요. 예. 2, 3천 명대로요. 이제 근데 그 허필홍 지금 이제 전 군수 같은 경우에 홍천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예.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영월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본인들의 기반이 되고 있는 지역에 좀 말하자면 튼튼하게 지지를 얻어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횡성 정도가 굉장히 그 캐스팅 보트를 쥐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그 지난번 군수 선거에서 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든 뭐 그런 부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상당히 그 또 나름대로는 거기에 일정 숫자 이상의 어떤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을 아마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다음에 평창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본인은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광재 의원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좀 있을지 어떨지 그런 것들도 아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춘천 철원하천 양구 을로 가볼까요? 한기호 의원 사선 도전, 최문순 전 도지사와 이재수 전 춘천시장의 출마설 눈길을 끕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춘천이 이제 그 선거구가 분할이 되면서 예. 이 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제 춘천 철원하천 양구 갑 춘천, 철원하천, 양구, 을 이렇게 나눠졌는데 네. 사실은 갑은 철원하천, 양구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은 춘천 지역구죠. 그다음에 춘천의 여섯 개 지역이 을로 가면서 이제 화천, 철원하천, 양구하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춘천 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 허영 의원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예컨대 뭐 석사동이라든가 퇴계동이라든가 도시형의 어떤 유권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춘천 갑 지역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되게 춘천 을로 모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춘천 갑에 과연 지금 현재 노영호 현직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로 왔다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과연 그 춘천 갑에서 현역 의원 간의 어떤 매치가 될 거냐, 과연 공천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게 하나의 포인트고 춘천 을은 그 이제 한기호 의원이 상당히 고령이시고 하니까 공천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대결 구도가 굉장히 유동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춘천 을 쪽에는
양당의 공천에 따라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될 가능성도 대결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근데 강원도 전체적인 이제 그 판세를 좀 예상해 보면은 네. 어쨌든 군단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은 아마도 국민의힘이 상당한 우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또 영동 지역은 또 더더욱이 좀 그런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하고 원주가 사실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좀 빡빡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춘천 을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춘천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군단위 지역인 철원 하천 양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또한 보수 진영의 승리가 굉장히 점쳐진다. 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후보가 또 보수 진영에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이런 또 전망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역 의원인 한기호 의원이 계속해서 출마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또 당에서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님, 그 외에 좀 주목할 네. 만한, 눈여겨볼 만한 선거구라든가 네. 도전자 정리를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거구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권성동 의원 강릉에서의 네. 좀 뭐 지금 4선입니다만 이제 5선 중진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일단 강릉에서의 선거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강원도에서 물론 전석 석권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단히 유리한 선거 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선거 지형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이 방송사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언급하기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허인구 지원 사장님이 출마 의사를 얼마 전에 밝혔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도내 언론지에 이제 비중 있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년 전에 젊은 피셜로다가 춘천 지역에서 거론까지 됐던 분이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바라보고 있다. 예. 다만 지금 춘천 갑을 어느 지역으로 갈지 본인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네. 이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공천 과정에서 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네, 뭐 지금 저는 뭐 현재까지 이제 뭐 그 허인구 지원 사장 같은 분이 이제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히셨는데 현재까지 그 이외에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인물은 별로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요. 네. 이제 그래서 조금 뭐랄까 그 어떤 선거의 전반적인 어떤 판세를 좀 다이나믹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려는 시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금방 뭐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지금 8석 중에서 춘천 원주 4석 그다음에 나머지 4석 이렇게 사실은 성격이 판이하게 나뉘고요. 왜냐하면 강릉은 대도시지만 워낙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곧 그렇게 나눠지고 그 중에서 말하자면 그 조금 뭐랄까 새로운 인물을 낼 수 있는 지역 위험을 네. 무릅쓰고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원주 갑이나 춘천 을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 지역에서 과연 야권에서 어떤 인물을 발굴해서 공천을 하느냐 대결 구도를 만드느냐 네. 하는 것이 조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거대 양당의 피로감을 느낀 중도층 또 무당층을 겨냥해서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무당층 커지면은 제3지대 신당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 또 강원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뭐 이 제3지대론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됐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던 정당들이 많았었고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소위 N+1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구에서 뽑는 인원수 플러스 하나가 붙은 정당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양당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제3당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뭐 미국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우리가 소위 위성정당 사태를 겪었잖아요. 예, 예. 이제 그걸 겪으면서 소위 기존 어떤 그 양대 정당의 횡포 뭐 이런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그 소위 제3 세력론 같은 것이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들이 없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제기하는 사회적 문제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네. 정부의 능력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부패의 문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제3정당이 살아남으려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주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뭐랄까 그 논의가 단순화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선과학의 문제처럼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3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생각같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 쉽지 않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전 예. 의원님,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그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교수님 입장에 좀 반론을 제기를 좀 안 하고 좀 호흡을 좀 맞춰가 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염증도 역시 똑같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바라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 있다. 이건 현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양당 정치에 대한 약간의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새로운 정당 출현에 대한 니드는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사실은 이런 세력들과 또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지도자가 또 나타나야 돼요. 예. 그 대권 후보급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네. 그래서 내년도 선거도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중심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자, 총선 D-8개월, 총선 승리를 위한 여야의 핵심 과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 전 의원님. 저는 오차범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차범위. 네. 가장 최근에 뭐 언론사에서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물론 국민의힘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추세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거는 국민들이 어느 쪽도 지금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아니면 또 마음을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8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머리 숙이고 민심을 잘 수용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개혁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보수 진영을 좀 대변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국민들의 바람들,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는 혁신, 개혁,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과감하게 좀 저기 수혈해내므로써 국민의 민심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거대 야당이 있는 정당 구도는 바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의 핵심 과제 정리를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네, 뭐 지금 그 야권 인사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그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저는 예를 들면 여당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예를 들면 야권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표로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을 우리 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다음에 노력과 정책과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총선 D-8개월 강원자치도는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두 분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해보는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먼저 교수님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현재 제가 본 것까지는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저건 뭐랄까 참신하고 국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재미있는 선거판 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흥미로운 요소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황교안 의원님 이슈워드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아, 저는 그냥 아직은 몰라 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은 굉장히 유보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8개월간의 피나는 노력들을 정치권에서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준엄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보세 텃밭이라고 불리는 강원 지역은 지선과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강원도의 민심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스러운 부분인데요. 시사인 이슈에서는 앞으로도 두 분과 함께 총선 이슈, 후보군, 인물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9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